저승교, 대승 시교, 대승 종교, 그 다음에 대승 돈교 같은 것은 온갖 게임이다. 예를 들면. 이건 하음 게임이고요. 하음경도 되고 법화경도 되고 여기는 다 통합니다. 법화경도 아까 종교도 되지만은 열반경도 되고 그래서 일승 원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경입니다. 일불승 일승이라면 일불승을 뜻합니다. 일불승, 제일 유일한 불승인 원만 또는 원융한 교법. 그래서 일승 원교라고 합니다. 일승원교는 바로 일불승인 원만 원융한 교법이라는 의미로서 일승원교라고 합니다. 하암경이 최고 경전이라고 일승원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널리 유포되기는 세상에 이 경이 알려지기는 분포가 되기는 유통이 되기는 불매로 그것도 틀렸네요. 아니불자 아니라 부처불자요. 이 책을 내가 한 번도 교정을 못 봤더니 틀린 게 많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떠나신 것을 불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거. 인변을 부치하겠네요. 인변에 한 거. 불멸 후 700년 경.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700년 경이니까 경자도 틀렸네요. 경자, 항자로 되었어요. 항. 이래서 잘 만들어야 한다니까. 책을 성의 없이 하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밑에 거. 700년경 서기, 3세기 그때 용수보살 남인도 사람입니다. 용수보살은 인도 남쪽 지방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용수보살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암경에 약찬계에 보면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나오죠. 용수보살이 하암경을 이 세상에다 전했습니다. 용수보살은 출가하시 전에 대단한 참마조 큰 석학이고 또한 그 어떤 술법을 잘하는 사람이요. 은신술, 몸을 둔갑을 해서 몸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러한 술수에 능한 사람인데 석학이고 가장 그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궁중에 드나들면서 궁녀들하고 궁녀들을 농락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저 범인을 잡을 수 있느냐 하니까 모두 다 당황해가지고 그 범인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지혜 있는 친하가 무사를 칼 잘 쓰는 무사를 궁중에 궁녀 있는 데다 배치를 해가지고 동시에 막 칼을 휘두르면 어디에 칼날의 것이 이제 부딪히든지 부딪혀서 잡을 거라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동료들은 거기서 다 칼에 찍히고 칼에 버이고 해서 다 죽었어요. 몇 사람이. 용수보살은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왕의 턱 밑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왕의 턱 밑에는 칼질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 이거 뜨거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발심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마명보살의 제자 분화야상과 그분에게 이제 규율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죠. 그래서 도를 통했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 박식이 없을 거라고 박남박식 없을 거라고 굉장히 자만심이 많았었는데 그때 마린직은 용궁에 그 책을 많이 저장한 용궁에서는 이 세상에 없는 서적이 수억만 권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용수보살을 용궁에다가 불러들여서 구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에 가서 보니까 인간에 없던 책이 수억만 권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맨날 며칠이고 막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거기서 책을 다 보았다는 거죠.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나서 뭐 한 번씩 보면 다 기억하니까. 요즘에는 용을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나가란 말이 용이거든요. 범어의 나가를 번역하면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코끼리라고도 하고 용과 코끼리 가장 동물 중에 큰 것을 나가라고 그래요. 요즘 학계에서는 나가족속이라고 나가족속들이 그 비장한 그야말로 가장 인도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 비장된 도서관 그 나가라는 족속의 도서관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있죠. 용궁은 용왕 궁전인데 용궁에서 용왕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관 여하튼 용궁이든 나가족속 도서관이건 상관할 것 없이 거기서 이제 그 책을 수억만 권을 봤다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하엄경이 비치도 아주 있어요. 그래서 하엄경을 보고서 이 세상에다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외워서 냈습니다. 그런데 하엄경이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중본도 있고 상본도 있고 하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류가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8페이지에 8페이지 부류에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번역한 것은 하본 하엄경이라요. 10만개송 10만개송이 10만개송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엄경을 세상에다가 전한 거죠. 용수보살이 맨 처음 용궁에서 외워내서 대부사이론 100권 용수보살이 하엄경 해석한 그 논을 썼는데 대부사이란 말은 하엄경을 대부사이라고 하거든요. 하엄경은 대부사이 경입니다. 유마경은 소부사의 경이고 하엄경은 별명이 대부사의 경입니다. 유마경은 하엄경에 비하면 조금 범위가 작다 해가지고 소부사의 경 부사이는 마찬가지지만은 소부사이 대부사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엄경은 가장 위대한 크게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대불가사의 대신비의 경전이라 해가지고 대부사의 경이라고 하는데 그 하엄경 대 부사이경을 해석한 논이라고 해가지고 대부사이 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엄 논이죠. 그 100권을
지었죠. 지었는데 지금은 칠전이라요. 대장경에 안 나와 있고 그것이 세상에 전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렸죠. 유실된 거죠. 용궁에 들어가 버렸는지. 그리고 지금 전한 것이 지금 이것만 전합니다. 집주 비바사론 17권. 이것은 대장경 속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집주 비바사론이 하엄경의 그 일부분 해석한 그 논입니다. 17권 등을 짓고 용소부사리 두 가지 대부사이론 100권하고 칩주 비바사론 17권을 만들고서 하엄경을 선포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건 인도에서 유포된 연유가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 가서는 중국에서 번역된 세 가지 역본입니다. 지금 대장경에 하엄경이 세 가지 번역본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것 이것은 80권짜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판이죠. 원효대사, 의상대사는 이 책으로 공부를 못했어요. 60권짜리 처음에 나왔는데 60권짜리로 했죠. 우리는 지금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80권짜리로 공부하니까 굉장히 복이 많은 겁니다. 60권짜리는 분량이 좀 20권이나 적잖아요. 적고 번역이 또 좀 못해요. 80권짜리 번역보다는 분량도 적고. 두 번째는 이는 중국에서 번역된 세 가지 역본이다. 중국에서 범본을, 범본이라는 것은 인도의 그 경전을 범어로 된 그 경본을 범본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그 경전은 두 가지가 있죠. 범본하고 파리어본하고. 범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범어본이라도 하고. 중국에서 번역한 건 주로 범어본입니다. 범본입니다. 요즘에 파리어 장경은 남방불교에 지금 전해진 거예요. 이건 주로 소승불교가 많이 있죠. 소승불교 경전이고 범어본에는 대승 소승이 다 있죠. 대승경 소승경. 이것은 여기 이제 파리어본은 주로 소승경입니다. 대승경은 극히 적고 소승경이 주로 많죠. 인도 중류사회 이하가 파리어본을 쓰고 중류사회 이상 상류사회에서 쓰는 말들은 범어본이라요. 그래서 중국으로 번역할 때는 주로 범어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범이란 말은 인도말로 브라후마나 그 범은 청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청정을 범이라고 그래요.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범행이라면 청정한 범은 바로 청정이라요. 그런데 범천을 뜻합니다. 범천. 천상이 범천이라는 천상이 있어요. 저 위에. 책계천에. 범천이라는 천상에서 말이 전해진 말이라 해가지고 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화들은 다 천상으로부터 나오죠. 단군도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것이 저 중국에도 맨 처음 그 저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는 다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천자라고 하죠. 천자 임금. 인도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 범본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은 처음 60권 하엄경. 그게 품수가
34품밖에 안 됩니다. 34품. 그러니까 지극히 적지요. 34품에 개송은 10만 개송 중 3만 6천 개송이요. 개송이라 해서 49개가 하나 개송입니다. 그러면 49개가 3만 6천 개가 있는 거죠. 49로 된 것을 한 개송이라고 합니다. 아, 개송겠죠? 34품, 10만 개 중 가운데 10만 개가 이 합본 하암경인데 합본 하암경도 다 있지 않고 그 중에 3분은 1 정도 3만 6천 개송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동진 안제 때 중국 동진 안제 때 불타 발타라 불타 발타라 삼장법사 이름이 불타 발타라인데 우리말로 중국말로 번역하면 각현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각이고 발타라는 현이고 그분이 이제 맨 처음 60권 하암경을 번역했습니다. 불타 발타라는 대단한 분이라요. 이분이 바로 구마라십 삼장법사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처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과 삼과를 징득했는데 그런데 어떤 보살이 나한이 각현삼장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인도에서는 사과를 징득할 수 없고 중국에 나가야만 중국에 나가서 제자 두 사람을 제도해야만 사과를 징득한다고 그랬어요. 제자 두 사람. 그러면 불타 발타라는 제자 때문에 도를 깨치지 못한 거예요. 조주신도 그랬죠. 제자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현의 불타 발타라의 두 제자가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리유지. 두 번째는 해주법사. 이 두 제자를 두고 나서 도를 제대로 이루었죠. 보리유지 삼장법사는 경번역을 많이 했죠. 달마대사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해주법사는 중국의 스님인데 이분은 두 범이 싸우고 있을 때 주장자를 이렇게 하니까 두 범이 싸우다가 물리친 그런 분입니다. 대단한 큰 도가 높은 분인데 저 두 제자를 두고서 도를 얻었죠. 그래서 이분이 60권 하암경 그러니까 하암경은 가장 최초로 번역하신 분이 이분 불타 발타랍니다. 진나라 동진 이희가 연호입니다. 이희 14년 무원년 서기 418년 날짜까지 나와있죠. 3월 열흘 날에 양주골 중국 양주 도량사라는 도량사 절에서 처음 번역을 해서 그래가지고 진나라 임금 원희라는 연호지요. 원희 2년 경시년 서기 420년 6월 10일에 번역을 다 해서 마쳤단 말이죠.
그러면 3년 걸렸죠? 그렇지 않아요? 418년에서 420년이니까 18, 19, 23년을 걸려가지고 60권을 번역한 거요. 그 다음은 80권 가음경인데, 80권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80권 가음경입니다. 권수가. 품은 39품이고, 4만 5천 개입니다. 그러니까 10만 개송 중에 반절이 조금 못 되죠. 그러나 아까보다는 많죠. 아까는 3만 6천 개인데 여기는 4만 5천 개니까 많지 않아요? 칠차란타 당나라 때 인도의 스님인데 당나라 직천 무후 여왕 때 번역을 했습니다. 희학이라고 번역합니다. 삼장법사가 당나라 징성 원년 을미년 서기 695년입니다. 3월 14일에 대변공사 변자가 틀렸죠? 편공사라고 제가 쓸 건데요. 편공사 불교에서는 이 편자는 안 씁니다. 잘. 이 편자는 틀렸고 이렇게 써야 돼. 대변공사 한역을 더 그으세요. 크고 두루하고 공한 절 이름이 대변공사요. 변공사가 소변공사도 아마 있는가 보죠. 대변공사가 있어요. 소변 대변 대변공사에서 번역을 시작하여 성력 당나라 연호입니다. 성력 2년 기해년 서기 699년 10월 8일에 필력하였다. 번역을 다 마쳤다. 그렇다면 695년에 시작해가지고 5년, 6년, 7년, 8년, 9년, 5년간 걸렸죠. 아까보다 2년을 더 걸렸죠. 그러니까 완벽으로 잘했죠. 문장이 참 좋습니다. 지금 하암경은. 옛날 60권 하암경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해하기가 곤란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